안녕하세요, 여러분. 육아든입니다. 어느 집이든지 주방에 꼭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 아무리 깨끗하게 세척해도 금방 악취와 습기로 가득 차기 일쑤인데요. 여름철엔 벌레까지 꼬여서 은근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죠. 오늘은 이런 주방의 골칫거리, 까다로운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음식물 쓰레기통은 세제로 아무리 깨끗하게 세척을 해도 냄새 없이 관리하기가 참 힘들어요. 늘 젖은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있어서 습기와 악취가 나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그 냄새 확실하게 잡아볼게요. 먼저 음식물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비우고 주방 세제로 세척해주세요. 그리고 냄새 제거를 위해 식초물로 씻어줍니다. 대량 물 1리터에 식초 2, 3스푼 정도의 식초물로 씻어주면 냄새가 말끔히 제거되더라고요. 흐르는 물로 헹궈서 마무리하고 말려주세요. 이제 마른 음식물 쓰레기통 밑바닥에 신문지를 접어 깔아주시고 베이킹소다 1, 2스푼을 뿌려줍니다. 신문지와 베이킹소다는 음식물 쓰레기의 습기와 악취 제거에 매우 효과가 좋아요. 이제 음식물 쓰레기 봉투나 비닐을 씌우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 도중 간간이 냄새 제거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베이킹소다를 뿌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사용해서 한여름에도 냄새 없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관리할 수 있었어요. 자, 베이킹소다의 또 다른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루 종일 서서 오래 일하거나 발에 땀이 많으신 분들은 항상 발이 습하고 냄새로 걱정인 경우가 있으시죠? 이럴 경우엔 신발의 깔창을 빼고 신발 속에 베이킹소다를 한 스푼 넣어주세요. 그리고 흔들어서 베이킹소다를 넓게 펴주시고 가급적 냄새가 많이 나는 신발 앞쪽으로 가도록 합니다. 이제 다시 깔창을 신발에 넣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베이킹소다가 양말에도 묻지 않고 신발 속 습기와 악취를 잡아주니까 아주 쉽고 간단하게 발냄새를 잡을 수 있어요. 이제 베이킹소다로 간단하고 쉽게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하시고 신발 냄새도 잡아보세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